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회선 오류제어, 회선제어 오류제어 요런 쪽 부분이고요. 자, 뭐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 빼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자, 회선제어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선 요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을 꼭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경쟁 방식하고 폴링하고 셀렉션이 있습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경쟁하니까 뭐냐면 회선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멀티플렉서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회선에 신호를 받고자 하는 단말이 왔는데 그 단말이 어떻게 우선권을 줄 것이냐. 회선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에 뭐 시분할 시스템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할당을 해줘야 할 텐데, 얘네 온 순서대로 해주느냐 아니면은 뭐 하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경쟁 방식이라는 건말 그대로 서로 경쟁해 가지고 먼저 온 녀석한테 이렇게 할당해 주는 것이 바로 경쟁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알로하 방식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알로하가 뭐였어요? 최초의 무선 패킷망이었죠? 됐어요. 그래서 하와이 대학교에서 예, 그 개발이 돼서 처음에 제안을 해서 우리가 알로하라고 했다 그랬지? 자, 다음에 이제 폴링 및 셀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폴링이라는 것하고 셀렉션 딱 느끼기에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셀렉션이라는 건 선택하는 거고요. 폴링이라는 거는 투표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건데? 근데 이게 그 피동적이냐? 그러니까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되냐, 내가 하는 거냐 아니면 제가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요, 컴퓨터가 단말기한테 야, 너 전송할 거 있어? Do you have anything to send? 너 보낼 거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폴링이에요. 그러면은 셀렉션은요,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단말기들이 있고 여기 이제 컴퓨터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먹스라고 할게요. 먹스가 있고요, 회선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다 대신에 이제 반대인 디먹스가 있다고 치죠. 디먹스 이렇게 있다. 그리고 여기 단말기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전송할 때맨 처음에 폴링 당해 폴링은 뭐냐면 야, 너 보낼 거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예? 단말기가. 그래서 단말기한테 그래서 야, 보낼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 수신단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 얘가 A라는 애가 여기에 T라고 하는 애로 보낸다고 그랬어. 이게 주소가 있겠죠. 그래서 T로 가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T 받을 준비 됐냐? Are you ready to receive?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링 및 셀렉션에서 폴링과 셀렉션 꼭 구분하세요. 자, 폴링은 뭐냐? 여기 기준에서 멀티플렉서가 야, 너 보낼 거 있어? Do you have any to send? Anything to send? 이거 요즘에 이제 딸 때문에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리고 영어, 애기들 동요가 왜 이렇게 어렵니? 생전 처음 보는 단어가, 사실 뭐 그렇지 뭐. 예전에 저도 영어 공부 좀 많이 했었는데, 그 20대 초반에, 뭐 10대 후반에 이때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그랬잖아. 자고 일어나면 처음 보는 단어 같고, 그제? 근데 지금은 더 해.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자. 딸, 그, 조기 영어 교육, 이제 두돌이, 좀 있으면 두돌 되는데, 미리부터 이렇게 좀, 뭐랄까, 접근을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접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노출을 좀 시켜줘야지, 나중에 좋다고는 또, 어디서 또그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영어 동요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부르고 하는데, 아, 너무 어려워. 자,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 두 가지 기준에 따른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한글로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한글로 써 있는 것보다 영어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훨씬 더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고요. 자, 이번에는 오류 제어 방식이에요. 자, 오류가 이제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감쇠라는 건 신호 전력이 떨어지는 거죠. 지연 왜곡은 하드와이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 뭐야 선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매체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호가 주파수가 하나씩 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 주파수에 따라서 그 속도를 달리함으로써 유발되는 신호 손상을 지연 왜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제 잡음이고요. 잡음에 대한 종류가 이제 자주 출제가 돼요. 자, 백색 잡음이라는 거는요, 주파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요, 열 잡음 또는 가우스 잡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우리 신호에서 데이터 통신에서 많은 그 노이즈가 가장 비율이 높은 게 이제 백색 잡음이 되고요. 그다음에 충격성 잡음이라는 거는 이제 접점이 불량해서 저항에 대한 그 차이점에 대한 거죠. 이제 남자분들은 기술 시간에 이거 딱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 연결할 때 이렇게 꼬아서 하잖아요, 구리선, 전기선 꼬을 때.
예? 그때 그 점에서 생기는 게 이제 충격성 잡음. 그다음에 이제 누화 잡음, 잡음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전송 선로상의 신호가 다른 회선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거는 뭐야? 자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아시죠? 기억나니? 중학교 때 배운 거?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그 신호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자기장이 발생을 함으로 해서 그 자기장이 충돌함에 의해서 생기는 게 이제 누화 잡음이고요. 자, 손실은 위에서 봤죠. 자, 요래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전송 오류를 제어하는 방식이 쭉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선은 전진 오류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전진한다니까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전진, 포워드예요. 자, 후진은요. 앞으로 가기는 하지만 뒤를 한번 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전진은요. 앞으로만 무조건 갑니다. 앞으로만 무조건 가. 후진은요. 가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뒤를 돌아봐요. 아, 이겁니다. 그래서 전진 오류 수정은요.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수신 측에서 오류를 검출해서 스스로 수정하는 거야. 가면서 얘는 전송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야. 그리고 수신 측에서 그때서 얘네가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역채널이 필요하잖아요. 역채널이라는 건 뭐냐면 신호가 잘못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내주는 채널이거든요. 이게 없어도 돼. 연속적인 데이터 흐름이 가능하고요. 중요합니다. 길쌈 부호를 사용을 합니다. 돌림형 부호, 길쌈, 컨볼루션 다 같은 말이야.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류 검출과 수정을 위해서 해밍 코드와 상승 부호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해밍 코드 딱 하면 FEC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해밍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문장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바로 요겁니다. 아셨죠? 자, 후진 오류 수정은요.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요. 송신하는 애한테 야, 다시 보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역채널이 필요해요. 자, 아, 나왔네요. 앞에 시간에서 우리 ARQ라는 거 배웠었죠? 자, Automatic Repeat Request. 됐죠? 자동 반복 요청이에요. 자, 그림은 제가 앞에 시간에 그려드렸죠? 전송하다가, 야, 제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Acknowledge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면 잘못 받았다라고 하는 Acknowledge 신호를 보내는 거. Not Acknowledge.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ARQ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얘네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리퀘스트 해주는 거죠. 자, 다음에 자동 반복 요청 제어 방식의 종류가 나옵니다. 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지 대기 방식, 앞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은요,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야. 피드백이 올 때까지. 얘가 바로 정지 대기 방식입니다. 자, 연속 ARQ는 뭐냐면, 얘네를 그냥 무조건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속 ARQ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고백엔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막 가다가 이게 막 가다가 여기에서 뭐 계속 얘는 보내요. 계속 보내다가 여기서 만약에 요 놈이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오류 발생했다고 신호 받은 거 다음 얘네 있죠? 얘네들부터 네크놀로지를 보내서 얘네부터 다시 다 재전송을 하는 게 바로 고백엔 방식입니다. 여기서 밑에 뒤에 나오는 이제 셀렉티브 리피트는요 뭐냐면은 이렇게 뭐 신호가 가다가 신호가 막 가다가 요놈이 하나 잘못됐어. 그럼 이때서 네크놀로지가 이때쯤 오거든요. 계속 보내고 있다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다시 재전송하게 되면은 어떤 전송 효율이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요 잘못된 놈만 보내는 것이 바로 셀렉티브예요. 됐죠? 고백엔하고 그다음에 셀렉티브하고 꼭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고백엔은 뭐라고요? 전송하다가 오류가 발생한 그 지점 뒤에 있는 애들을 다 다시 보내는 게 고백엔인 거예요. 오케이? 자, 선택적은요. 하나만 골라서 다시 보내는 겁니다. 자, 적응적 ARQ도 있습니다. 채널 효율을 최대화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 블록 길이를 채널 상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Adaptive ARQ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예?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류 검출 방식 앞에서 이제 그 전송 방식에서 FEC하고 BEC가 있었는데, 자, 우선 그러면 이제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은 볼게요. 우선 페리티 검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페리티 검사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여기 요 밑에 있는 요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좀 편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요. 11111111010이라고 하는 페리티를 이게 신호를 보내는데 여기에다가 1비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줍니다. 1비트를 하나 추가해서 여기에 얘네를요. 얘네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짝수 페리티와 홀수 페리티가 있는데 짝수 페리티라는 거는 1의 개수를 짝수계로 맞추는 거예요. 그죠? 여기 하나를 놔두고 그래서 얘는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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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이니까 얘는 만약에 홀수 페리티로 이게 방식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같이 쓰는 게 아니야. 따로따로야. 그래서 홀수 페리티를 쓴다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하느냐? 페리티에다가 얘를 홀수계로 맞춰주면 돼요. 일의 개수를. 짝수 페리티는요, 짝수계로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2를 써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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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짝 해서 짝이 맞죠? 얘는 홀이 맞는 거니까 얘는 0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페리티 검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요, 오류 검출만 가능하고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해요. 자, 뭐 정보 처리에서는요, 이거 그 페리티 체크해가지고 오류 비트 찾고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뭐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순환 중복 검사라는 게 있어요. 얘는 집단 오류에 대한 신뢰성 검출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여기에 나오네요. 요거 핵심 포인트. 다항식 코드를 이용을 해서 에러를 검사한다 그러면 무조건 CRC야. CRC 딱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예, 다항식 이렇게 나와버리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얘는 집단 오류이기 때문에 여러 비트에 발생하는 집단성 에러 코드도 검출이 가능하고 신뢰성이 우수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뎀으로 하는, 지금 현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모뎀 사용할 때는 이 CRC 방식을 썼습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다항식은 뭐 16비트, 32비트에 대한 거고요. 동기식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제 해밍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전진 오류 수정할 때 배웠죠? 전진 오류 수정은 뭐라 그랬어요? 역채널이 없어서 무조건 간 다음에 수신 측에서 받아가지고 얘네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확인한다 했죠? 그래서 잘못됐으면 수정한다 했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해밍하고 상승 보호 코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해밍 코드라는 거는 오류 정정 및, 오류 검출 및 정정이 가능한 거예요. 됐죠? 자, 1비트의 오류를 검출합니다. 그리고 얘네 체크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정보 처리에서나 나오는 문제고 여기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공부하시면 돼요. 얘네 돌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리라고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은데 뭐 여기 나오지 않았으니까 괜히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보 처리에서는 나름 그래도 뭐랄까 좀 갑자기 한 2, 3년 전부터 출제되기 시작한 문제이긴 하지만 정보 처리에서도요. 자, 얘는요 1, 2, 3, 4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해밍 코드랑 비슷합니다. 해밍 코드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렇게 뭐 비트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1, 2, 3, 4, 5, 6, 7, 8 여기에다가 페리티 비트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가고요. 얘네는 이제 페리티를 또 체크하는 위치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찾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냥 요것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 2, 4, 8이 왜 이렇게 1, 2, 4, 8로 가봤어? 2의 n승 배로 가는 거예요. 체크 비트가. 여기에다가 이제 페리티 체크를 추가하는 겁니다. 앞에처럼 뭐 홀짝을 맞춰서. 자, 정보 비트와 추가되어야 할 페리티 비트가 많이 필요하지. 그 당연하죠, 이게. 많이 먹잖아. 자, 그리고 해밍 거리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받았는데 그 만약에 내가 보낸 건 1101이야. 근데 받은 게 111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 나는 게 뭐야? 얘는 제대로 왔어. 얘도 제대로 왔어. 얘는 잘못 왔어. 얘는 제대로 왔어. 바로 여기에서 해밍 거리라고 하는 것은 틀린 비트의 개수가 해밍 거리가 됩니다. 됐죠? 자, 상승 보호 코드, 순차적 코딩과 한계값 디코딩을 이용을 해서 여러 비트를 오류 수정하는 방식이다. 상승 보호 코드, 상승 코드, 상승 보호 코드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쑥 한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데이터 통신에서 컴퓨터가 단말기에게 전송할 데이터가 있느냐? 야, 너 보낼 거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건 누구가 되겠어요? 누구예요? 폴링이죠, 폴링. 너 받을 준비 됐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였어요? 셀렉션이었죠, 셀렉션. 폴링과 셀렉션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선로의 접점 불량이라 그랬어요. 뭐야, 충격성 잡음이죠? 그죠? 접촉 불량, 그지? 자, 송신 스테이션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연속적으로 전송하다가 나크를 수신했어요. 이때 에러 발생한 프레임 이후 모두 다, 모두 다 하는 거죠. 다 전송하는 거 뭐야, 꼬백엔이라 그랬죠? 이 중에서 골라서 보내는 거 뭐라 그랬어요? 셀렉티브 리피트. 됐죠? 얘네 구분되죠? 자, 다음에 CRC예요. 순환 중복 검사가 CRC입니다. CRC. 그래서 CRC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자 단위로 데이터 전송될 때 에러를 검출한. 이게 뭐니 이거? 응? 우리 문자 단위로 데이터를 보냅니까? 비트 단위로 보내죠? 혹은 바이트 단위로 보내죠? 당연히 문자 단위로 보내지 않잖아. 이게 당연히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됐죠? 자, 오류를 제어할 때 수신 측에서 오류 검출과 정정이 가능한 거 해밍 코드.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살펴봤고요. 오늘 봤던 내용들 여러분들 또 중요한 내용들 좀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고요. 꼭좀 강의 듣고 나서 문제 한번 더 풀어본다는 생각 좀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